뭐 사람을 만나든 네. 뭐 부동산 투자하든 그것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을 맞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재미가 들려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신축 사업의 매력 이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많아서 사실은 너무 많아서 이 매력이 헤어날 수 없고요. 그게 이제 제가 벌매니까 벌매. 2013년부터 제가 시작해서 계속 매년 한 건씩 신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데 뭐한네 가지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는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첫 번째는 주택 신축 사업을 하든 이제 신축 사업에서 결국에는 나만의 건물을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품 중에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투자 대상 중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네. 왜냐고 하면 모든 아파트나 지산이나 모든 거는 모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 그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아파트를 투자할 때 향후 3, 4년 내에 주변에 신축 공급이 얼마나 있는 거냐. 수요에 대비해서 적다고 하면 들어가면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쵸. 왜냐하면 수요 공급에서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공급이 막 많아진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토지란 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토지는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땅을 네. 늘릴 순 땅은 없으니까. 늘릴 수는 있겠지. 이제 뭐 지금 뭐 송도나 이쪽에 늘렸기 그쵸. 때문에 간척도에 사는데 결국에는 우리 그 입지로 보면 정말 뭐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거의 이제 끝쪽에 있고 입지적으로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토지가 공급이 제한적이 아니고 공급은 없고 현재 있는 부분에서 수요는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파동이요. 예, 상승 하락 그쵸. 파동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토지 투자는 저는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파동을 치더라도 되게 파동의 진폭이 되게 작고 그냥 선행에 가깝게 우상향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신축 사업에서 봤을 때 신축 사업은 다른 투자 대상, 특히 부동산 대비해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크거든요.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 지분이 5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다 보니까 작죠, 네. 굉장히. 그렇지만 그 같은 입지에 같은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최소 40평, 50평 정도의 토지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토지의 힘이 결국에는 자산 가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껍데기, 특히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강남에 지금 뭐 핫한 반포, 그리고 경기도의 김포 같은 포지만 사실은 같은 같이 신축한다 그래도 입지가 틀리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 신축의 5평의 지분의 가치로 그 아파트의 가치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런 핵심 지역에 40평, 50평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 반포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40평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난 그보다 더 싸게 40평, 50평, 10배의 토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큰 매력이다. 결국에는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근데 번, 이제 그 신축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실 네. 땅이 있어야 신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정된 재화고, 근데 그게 내가 어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하다 보면 그 희소성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맞습니다.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그 신축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과정이 토지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쵸. 토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얘기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구하는 부분에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신축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도 똑같은 토지가 아니다. 아까 말처럼 반포에 있는 토지처럼 핵심 지역에, 핵심 입지에
가장 근접한 토지를 구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신축 사업의 어떤 킴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기다림의 연속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내가 맞습니다. 원하는 거에 나올 때까지. 예, 뭐 어떤 분은 사실은 그 신축을 하기 위해서 100케이스 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예,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합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또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또 사업도 맞습니다. 확장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즐겁죠. 예. 아니, 회사에서 뭐 사실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연봉 받기 위해서도 그 10시간의 시간적인 투자를 하고 정말 욕도 먹고 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인격적 모멸도 받는데 이거는 정말 재밌거든요. 내가 분석해서 이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그래도 뭔가 또 결과가 나오니까 성취감도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성취감의 그 성취감이라고 느껴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이죠. 돈이죠. 임대를 맞추고 전세를 맞추면서 이제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고 매달 월세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신축 열심히 하고 했는데 돈이 마이너스야. 예. 그럼 성취감 안 생기죠. 그렇죠. 뭐야 이거 껍데기 맞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건물은 건물도 갖고 있고 이 희소성을 위해서 이 부가치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즐겁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과정에서는 뭐 토지 관한 과정도 그렇고 과정 자체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완료가 되고 나면 또 다시 저는 토지를 찾고 있어요. 신축을 또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실 그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중독 아닙니까? 네. 사실 중독이니까 10년 뭐 어떤 일을 할 때 10년을 그렇죠. 뭐 할 수 있다는 거는 중독이라고 봐야겠죠. 지속적으로 네.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네.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토지 희소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 신축해서 만들어진 어떤 건물 자체가 저에게 파이프라인이 머니 파이프라인 될 수 있는 캐시플로우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구축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뭐 근생도 신축을 해봤고 주택도 신축해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좋은 거는 믹스 아래층 1, 2층은 근생, 그러니까 상가 또는 사무실 그리고 위층은 이제 주택으로 해서 주택은 전세 이를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큰 돈을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본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렇죠. 전세를 놓으면 전세금이 들어오면서 투자금 회수가 되니까. 네, 회수가 되니까. 그래서 회수하고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5억이 내 현금이 투자가 됐다 그러면 저는 전세를 통해서 5억만 딱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세팅을 하거든요. 굳이 이제 전세금에 이제 그 이상을 했을 때는 좀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전세 자체도 타인에 대한 어떤 부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나중에 이제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임대 놓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적절하게 보증금 회수는 내가 투자금 회수되는 만큼만 전세를 받고 나머지는 다 월세화 시켜서 그 월세를 가지고 대출 이자라든지 그 건물도 이제 임대 운영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제가 현금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갖고 싶은 라인 중에 가장 큰 라인이 파이프라인일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있으면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받는 급여보다도 월세로 받는 것이 더 높아지면 뭐 퇴사하겠다. 네. 네. 이런 비빌 언덕이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나중에 내가 어떤 명의퇴직을 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월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사실 행복한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1, 2층은 근생이고 위가 주택이 되어 있다면 주택은 말씀드렸죠. 전세 부분에 대한 활용이 있으니까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전세로 빼서 활용을 했다가 나중에 마찬가지로 은퇴하거나 월세에서 월 어떤 생활비라든지 그런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실제로 내 5억,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나이 60, 70대에서 투자한다는 게 사실 꺼려지거든요. 투자 자체는 저는
이익이 보장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리스크가 동반되는데 내 건물에 내가 돈을 넣고 월세를 추가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에서 월세를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참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분산 차원에 있어서는 네. 신축 사업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부동산도 뭐 각각 일장 일단 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좀 다가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신축 사업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부가가치 부분. 선차익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신축을 하면 그 대상지를 이제 임장을 가서 조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주변에 신축 건물을 봅니다.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 과연 나와 거의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층이 올라가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에 매매가 되느냐. 그러면 25억에 매매가 되면 내가 토지를 사서 신축하는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기타 금융비용을 다 포함해서 원가가 20억이 된다면 5억을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건물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5억이 선차익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투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가치를 사서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 이미 우리는 토지를 이런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를 매수한과 동시에 3억이든 5억이든 그 수익이 확정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그 시기에 부동산 가치가 호황이 되거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같은 시기에서는 내가 3억의 수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5억, 10억, 20억이 될 수 있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게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도 네. 어떤 그 매매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싸게 낙찰 받으면 네. 그 차익만큼 확정 수익을 바꾸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소액으로 하신 분들, 자금 없으신 분들, 네. 자산을 또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네. 이용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확정 수익을 네. 먼저 가져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토지분의 상승분은 따로 네. 알파로 가져가고 네. 그 사이에서 건물에서 받는 월세를 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 1타 3피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신축 사업이나 매력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매력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실 거죠? 아,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죽을 겁니다. 때까지.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토지만 구하면 그러니까 욕심만 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이 투자를 해서 5억 투자를 했는데 5억을 벌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5억을 투자해서 내가 매년 1억씩 선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토지를 훨씬 더 잘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면 1년에 한 건씩 해서 뭐 1년에 1억 정도만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뭐 내가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저는 끝까지 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